세연이 통화 기록 있지? 어? 뭐 그렇게 놀래? 천안댁이 전화할 수도 있지. 잘못 걸었대. 어. 근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야 니네 엄마 막 어쩌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? 그럴 만한 사람이 있나? 저기 윤서방 오늘부터는 가게를 도와주지 말어. 네? 개엄만 도와주기로 했잖아. 사부인 보기 민망해서 혼났어. 나도 찬성. 윤 과장님은 공장일만 열심히 하세요. 가영이 너도. 난 왜? 난 엄마 동업자야. 우리끼리 너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도 오늘부터 회사 나가. 아빠가 우리 결혼 인정해주기 전에는 사양이에요. 거꾸로 가면 안 되나? 가서 일 잘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. 말은 잘한다. 그러는 자네는 용기 나쁨 왜 안 하는데. 오늘 아빠한테 가볼게. 같이 갈까? 아니야, 혼자 가도 돼. 이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, 이 사람. 아, 이게 누구야? 안녕하세요. 너무했다. 진짜 서운해. 죄송해요. 내가 이런데 아버지 마음은 오죽하시겠어? 내가 뭐? 아니 이 회사는 아무나 막 들이나? 저 마스크 사러 왔어요. 뭐? 손님이니까 앉아도 되죠? 자 그래. 그럼 내가 최신상으로 포장해 놓을게. 응? 마스크는 전화 주문해도 되는데 바쁘신 분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? 축하드려요. 합작회사 만드신다면서요? 옛날에 회사 처음 만들 때 언젠가 유럽에 팔자고 그랬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네. 내 꿈 아니야, 네 꿈이지. 그 고생 다 해놓고 아빠 말만 잘 들었으면 지금쯤 우리가 얼마나 신났겠어. 용서해 주세요. 어? 진짜 너 왔네? 아, 너까지 왜 난리야? 얘 마스크 사러 왔다니까 제 값 다 받고 줘라. 아버지 그만. 우리 용기 어떡합니까? 얘 시켜서 윤서방 마음 좀 돌리죠. 근데 조건이 있어요. 뭐? 아빠가 오해해서 사기꾼으로 고소한 거 먼저 사과하세요. 뭐라고? 사과? 못해. 안 해. 가영아. 참나. 늙은 애비보다 지 서방이 우선이라는 거지? 이런 배신자. 나가! 가영아. 여기까지 와서 그러고 가니? 아빠 안색이 왜 그러셔? 여름 탓이나? 네가 밥상을 안 차려줘서 그러시잖아. 병나시기 전에 어떻게 좀 해봐. 어? 또 올게.